음력인가요? 네. 아픈 손가락인데요? 네. 아픈 손가락이라고요. 아들이 너무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고 문제 바람이 3년 전부터 제대로 들어와 있어요. 작은 거, 큰 거 이런 거 있었지만 제대로 크게 터뜨리고 있는 거는 3년 전부터 네. 그렇게 터뜨리고 있어요. 예, 만약 집을 난리를 치고 만약 다 비비놓고 나가고 뭐 하여튼 관제라고 하죠. 네. 세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서씨 기준님. 네. 본인이 굉장히 박복한 건 아시죠? 네. 몰라요? 무슨 일 하세요? 식당에 홀서빙 계속 식당 일을 했어요. 맨날 매달 밑돌 빼서 윗돌 갠다는 거 알죠? 평생에 지금 55년 사셨잖아요. 네. 평생이 윤택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거기에다가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실례 좋은 남편이 계세요? 12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한 사람이 똥차 피할래다가 쓰레기차하고 받은 거고요. 근데 이혼도 안 해주고 뭐 생활비도 안 주고 그래가 지금 떨어져 나온 지가 한 반년 넘었어요. 6개월 넘었어요. 또 지금도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사람이 또 하나 보여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규칙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본인이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하나 들어올 건데요. 네. 연애만 실컷 하세요. 네. 오늘 이상하게 맨 이런 분들만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평생 본인은 네. 회로하실 인연이 없으세요. 네. 거기다가 지금 보세요. 아이 성씨는 뭡니까? 백씨입니다. 수원 백씨네요. 네네네. 네. 죄송하지만 아이가 가끔 사이코 기질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선생님 있습니다. 너무 심해요, 완전.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걔 엄마한테 폭력은 행사 안 합니까? 이제 저한테는 폭력은 행사 안 해요. 눈이 돌면은 보이는 게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완전 집을 가면 난리통을 만들고 가고 집에 있는 물건 다 가져가고 다 팔아먹고. 유튜브 그거 보면은 빙이라는 얘기 많이 가끔 듣죠. 퇴마 같은 거요. 예. 아이한테는 시집 쪽일 겁니다. 백신에. 네. 백신에 할아버지 자니까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 위에겠죠. 할아버지 네. 자니까 네. 거기에 젊어 객사하신 남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아이를 끌고 다니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있었어요. 예, 네, 있어요. 자살인. 그러니까요. 젊은 네. 젊은 사람인데 그 양반이 네. 그렇게 아이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양반이 천도가 안 돼 있어서. 네. 아들한테 붙어 있는 거죠. 기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를 그렇게 끌고 다니니까 애가 네. 말없이 조용할 땐 착하고 참 잘해요. 근데 어디로 뛸 줄 몰라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뛸 때는 안하무인이에요. 누가 그 막을 사람도 없고 잡을 사람도 없고. 맞아요. 왜 어디 가서 그 지역이 어디예요? 예? 지금 전화 주신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저는 경남 통영입니다. 통영에도 무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가서 그 돈 아까워하지 말고요. 네. 그게 돈을 떠나서요. 네. 공들여서 그 새끼들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고. 네. 그 아이 위해서요. 좀 꼭 좀 어디 가서 물어보셔가지고 아이 위해서 일쯤이라도 좀 일이라도 좀 한번 해줘요. 몸에 붙은 거. 네. 그 할아버지 짜예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짜니까 그 양반 찾아서 그 양반을 갖다 천도를 하시고요. 해야만 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아, 젊게 돌아가시는 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수원백시 그 영가님 하시면은 그 양반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자기 목소리 해주는지 알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양반을 천도를 하시는 게 답입니다. 네,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애를 태어를 했거든요, 선생님. 대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마는 몸에 있는 걸 빼내는 거거든요. 네네. 빼냈으면 그걸 빼낸 걸로 막아버리면 그냥 말면 안 되죠. 빼낸 존재를 천도를 시켜야죠. 아...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퇴마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 빙의는 분명히 돼 있는 거죠. 네. 퇴마를 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조상 그 양반을 천도를 시키는 게 퇴마가 되는 거예요. 아...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네. 퇴마만 해서는 하나만 그 저기 못 싸고 밑 안 닦은 거에 되는 건데 근데 네. 그분을 불러내서 천도를 해버리면 그게 당연히 퇴마가 돼버리는 건데 조금 순번이 바뀐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 영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집안이고 백신이고 네. 그러니까 퇴마를 하면 몸에서 빼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접신이 일반 우리 사람들한테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는 귀문관살이라고 해서 귀신이 네. 출입하는 문이 내 몸에 열려 사람 몸에 열린 거거든요. 그 열려 있는 문은 닫혀지지 않아요. 또 그 네. 문을 통해서 또 다른 존재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들어와 있는 분을 갖다가 나가십시오 이러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오세요 좋은 데로 가세요 이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천도면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네요. 네. 선생님도 주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애가 신이 왔다고 보세요. 네 선생님. 그 할아버지 짜에 계신 양반이면은 대략 그래도 한 50년 정도는 되신 분이에요. 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박수라고 박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 사주로 보면은 박수보단 승이죠. 네? 박수보단 스님이라고요. 스님이라고요? 네. 아... 저는 박수를 권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 귀신이 오면은요 신도 물론 오십니다. 네. 근데 아이는 무당 박수무당이잖아요 제가. 네. 박수무당 제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박수무당도 돼서 잘 돼야지. 그냥 저냥 대한민국의 무당이 남자 여자에서 한 60만 명이 돼요. 그 중에서도 좀 먹고 살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연검도 해야 되고요. 껌 좀 씹어야 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드님은 그 사이즈는 아니라고. 그 제목은 아니라고. 그럴 바에는 대지 말아야죠. 대서 어영부영 할 바에는. 그렇다면 아예 승으로 가는 게 낫죠. 스님. 아시겠어요? 근데 그 방향도 안 갈 겁니다. 지금 뭐 저한테 문자 왔는데 저는 뭐 기독교락하고 개신교락하고 막 이런 문자를 보내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퇴마를 했다고는 하시지만 제대로 썩 개운하게 된 게 아니고 그 애가 없어도 되니까 아들이 없어도 되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한저서 원저서 그렇게 가신 조상님들을 몫을 몇 번 두 분이고 세 분이고 아니면 한 분이 됐건 그 정확하게 상담을 거기서 하면은 누구누구라고 나올 거예요. 그분들을 천도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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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네. 네. 우리 서시기주님 있잖아요. 네. 서시기주님이 원래는 무당도 아니세요. 서시기주님이 비구니 하셨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겠어요. 비구니라는 건 뭐예요? 세상 등지고 부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 분이 사랑도 했고 자식도 얻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삶도 이렇게 힘들어졌고 아이들도 또 더군다나 안 풀리고 있고 이해 가세요? 절 좀 근처에 다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절에도 이왕이면은 대웅전에는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네. 대웅전만 찾지 마시고 삼성각이라고 하죠. 산신각 거기에는 이제 네. 칠성님, 독성님 뭐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계신 곳에 가서 정성 좀 많이 드리고 그리고 네. 뭐 여기저기 일하시느라고 몸 아프시기가 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08배 좀 하시고 사세요. 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건에 뭐 구술해라 뭐해라 그런 여건 지금 여건 안 되시잖아요. 신은 다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좀 많이 본인이 부처님도 크시지만 조상신들 위해서라도 좀 그 칠성가게도 가시면 그분들이 내 조상님들 거기 계시라고 내가 청하고 절 드리면 다 받으세요. 많이 빌고 사시고. 자, 아버지가 둘째는 절대로 박수무당 아닙니다. 저는 서울, 제가 연금하다는 게 아니라 저 서울 강남에 있거든요. 제일 비싼 동네 사는 거는 조금 보니까는 여기 있겠죠. 제 말씀 듣고 괜히 박수무당 이런 쪽으로 신적으로는 가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쪽으로 가면 더 잘 될 것 같으면 가라고 하겠는데 아닙니다. 아무튼 꼭 천도만큼은 다시 한번 해드리라고 해야지만 답이 나올 겁니다. 천도를 한다는 거는 극락 좋은 곳을 갔기 때문에 아들한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빠릅니다. 선생님. 또 여쭐 거는요? 물으실 거는? 나 지금 재혼한 사람이 이혼도 안 해주고. 몇 살이에요 그분? 그럼 지금 범띠고요. 60이네. 예? 네? 범띠. 범띠. 그러면 48? 예, 이제 범띠고요. 예. 음력이 4월 20일 날 생일이에요. 걔부터 미쳤잖아요. 걔부터. 산으로 들로. 지 잊지 마세요. 네. 근데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해준대요. 미안하지만 세상 잡스럽다는 거 있죠. 지저분하다는 거 있죠. 네. 걔가 딱 그렇습니다. 잡놈도 죄송하지만 잡놈도 그런 잡놈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제가 이렇게 욕을 하는 때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저 지가 지금 이혼도 안 해주고 뭐 생활비도 안 주고 저도 많이 힘드니까 나를 살게끔 나달라도 안 놔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통영을 떠야 돼야 되나 그 사람 곁을 떠나고 싶어서 없는 데로 가고 싶어서. 근데 피하지기도 힘듭니다. 예? 어디를 가도 어떻게든 발각이 돼서 쫓아올 겁니다. 고재주는 타고 났습니다. 그게 선생님 그럼 저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람의 힘으로 하실 건 없다고 보여져요. 좀 그 퇴마 하신 아들 뭐 퇴마한데 거기가 아닌 다른 데 좀 한번 가셔서 상담 좀 하시고. 아닌 인연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은 법이 됐건 법으로도 안 될 경우에는 쉬운 말로 뭔가 조상들끼리 조상들한테 청을 드리는 게 낫겠죠. 그 저기 뭐야 그 퇴마하신 데는 가지 마세요.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잘 됐으면 아들이 좀 정신 좀 차리고 있을 텐데 전혀 변한 게 없을 겁니다.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좀 그렇고 다른 곳에 좀 가셔서 네. 아들은 아들대로 천도를 그 와 있는 분들 천도를 하시고 그리고 네. 우리 기주님 서씨 기주님은 그 지금의 그 친구하고 헤어지게끔 뭔가 좀 일 좀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언제 저는 뵙고 말씀드렸거든요. 통영에서 언제 와요? 제 번호 보면은 덕천왕 속종이라고 보면 제 전화번호 있잖아요. 예, 예. 나중에 예, 한가하실 때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